안녕하세요. 요못 남입니다. 오늘은 지단 차오미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단 차오미엔은 지단, 계란, 차오미엔, 볶은 국수를 말합니다. 소스는 두반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라조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라조장을 사용해서 소스를 해봤습니다.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중화면으로 골라봤습니다. 어느 정도 익었으면 건져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듬성듬성 썰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양파와 대파를 송송 썰어줍니다. 밀어주시고 여기서 기름을 생각보다 많이 둘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볶을 때 기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계란은 처음부터 풀지 않고 어느 정도 익은 다음 약간 프라이처럼 익은 다음에 살짝만 풀어줍니다. 숙주는 여러분이 드시고 싶으신 만큼 좀 더 많이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라조장을 먼저 건더기와 함께 넣어주고 다음에 간장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간장과 해선장류와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해선장류는 중국에서 많이 쓰는 단맛이 나는 간장을 뜻하는데요. 일반 우리 간장은 단맛이 안 나기 때문에 설탕을 조금 넣어주시면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제법 모양이 나오지 않나요? 접시에 완성된 요리를 넣어줍니다. 지단 차오미엔 완성입니다. 그럼 이제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라조장 소스 덕에 중화풍 요리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먹다가 양이 부족할 것 같아서 바로 양파도 썰어 넣고 그리고 계란도 추가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단 차오미엔 꼭 집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